Times. 네, 멋진 기타리스트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따뜻한 봄이 왔는데 기타는 가을에 어울리는 기타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충시와 함께 오늘 멋있는 네네. 기타들을 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샤벨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을 네, 해봅니다. 기억에 있는 것 같죠? MJ가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MJ를 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저희가 뒤져보니까 샤벨이 없죠? 아니고 잭슨에서 아, 잭슨 MJ를 잭슨이에요. 했어요. 잭슨. 아, 네. 잭슨이요. 그래서 우리가 야 MJ를 했는데 왜 없지 뭐 이랬는데 그게 샤벨이 아니고 잭슨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몸과도 같은 브랜드니까. 네네네. 네, 잭슨 재팬 MJ 시리즈 딩키를 했었어요. 그때도 딩키였습니다. 아, 네, 또 딩키 같은 뭐 이제 계열의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2월에 했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교영 씨랑 같이 했었어요. 오, 네. 맞아. 선생님이랑 저는 78점 평균 점수 78점 좋네. 나왔고 교영 씨는 이제 9.0인데 교영 씨 이제 스쿼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10점 만점 그걸로 줬는데 자기의 마음속엔 9.2 정도 되는 9.0이라고 아, 얘기를 해줬죠. 그거 상당히 네. 좋았던. 네, 선생님은 도로 표지판처럼 만든 이유를 알겠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 까만색에 노란색에 네.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네. 흑황이었죠. 흑황. 규영 씨는 메탈 전문 기타, 저는 정교한 딩키 이렇게 드렸고요. 이게 메이드 인 재팬 모델 299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가격 더 비쌉니다. 오늘은 389만 원입니다. 어, 100만 원. 자, 그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모델 MJ 말고 또 비싼 그런 샤벨들을 지금까지 했던 걸 살펴보자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엔젤 비발디 시그니처 모델을 했을 때 이게 코리아 모델이었는데 이건 스쿼드가 80점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네, 선생님은 블루스에서 프로그레시브까지. 은총 씨는 서핑샵 사장님의 아, 말. 아, 그거. 네. 저는 사계절 범용성에 있는 비발디 사계 이렇게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비쌌던 거는 역시 뭐 USA죠. 샤벨 USA 거스리고 반 모델. 에. 네. 449만 원. 이거 굉장히 비쌌죠. 캐러멜라이즈드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거 이제 마토가 와서 했습니다. 마토 언제 오나? 뭐 마토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제대로 안 해? 마토가 와야지 이런 거를 그쵸? 우르륵 치죠. 편하게 우리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서로 힘들어. 나는 지금 마토가 없어가지고 드림시어터 치게 생겼다고 지금. 정마토가 없어서 피해보는 사람이 2만 명 한두 명이 아니야. 군대에서 그가 제일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 진짜. 아 빨리 마토 좀 내보내주세요. 국방부 지금 피해가 2만 조원이 아니에요. 아낍게. 그러니까 네, 77점 나왔고요. 요렇게 두 개가 이제 비쌌던 모델들이고 네네.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딩키 DK24 험싱엄 모델이잖아요. 네네. 대부분 험험 모델이었기 때문에 험싱엄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험싱엄을 갖고 오자면 2019년에 했었던 네. 아이고. 네, 진짜 오래됐죠. 프로모드 DK24 험싱엄 2포인트 그리고 CM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내기였죠. 이게 179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했었죠. 이거는 스쿼드 전이어가지고 9.5, 19.5 진짜 높은 진짜 점수가 나왔어요. 가성비가 워낙 네. 좋아서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은총 씨는 샤벨에서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아 생각난다. 이거.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네네네. 9.5, 19.5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 10월에 했었던 모델 이것도 가격은 그대로였네요. 179만원 이것도 험싱엄 2포인트 CM 마호가니 모델이었어요. 예전 거는 바디가 엘더였고 그게 마호가니로 바뀐 모델 이 79.33 엄청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샤벨 슈퍼살롱 네. 은총 씨는 LA 가서 샤벨 사자 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르다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때 이렇게 험싱험을 저희가 좀 흔치 않지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메이드 인 재팬 MJ 네. 모델로 DK24 험싱험 2포인트 근데 이게 좀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 모델명을 보면은 일단 MJ 메이드 인 재팬 DK24의 험싱험이잖아요. 2포인트 네. 트레몰로에다가 E는 에본인데 이게 스트릭트 에본이라고 해서 스트릭트 아니고요 여러분 스트릭라는 줄무늬 네. 줄무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로즈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종종 하는 에본인데 로즈도처럼 이렇게 결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요걸 이제 스트릭트 에보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델명이 E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호가니 바디에 그죠. 피겨드 월러 탑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목재 구성이 일단 우와, 가격이 좀 비쌀 좋아요. 수밖에 없어요. 우와.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89만 원.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전장은 98.5cm, 무게는 3.89kg, 두께는 44mm, 12 프렛 뒤뚤레는 75mm입니다. 피겨드 월러 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왠지 넥입니다. 아, 넥이 진짜 예뻐요. 진짜 네, 예뻐요. 넥 예쁘죠. 아, 넥이 이게 왠지 이게 중에서도 아주 결이 막
고르게 막 골골골골 떨어지는 데랑 등고선이 있는 네. 데랑 같이 써가지고 거의 한 80% 정도 저기 저거요. 이 네. 쿼터손 느낌. 쿼터손 느낌이고 한 20%는 등고선 줬는데 네.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되게 예쁘고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가 되게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여기 약간 이 쿼터손과 등고손이 모이는 이 반상회 지점. 저쪽이 굉장히 아주 좋아요. 어쨌든 좋은 목재를 골랐다. 네, 그렇습니다. 왠지 핸드럽드 오일 피니시 오호. 스피드 넥이고요. 롤드 핑거보드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요렇게 만졌을 때 프렛 네.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만질 때 편합니다. 고도의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 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로트. 너트 너비 42.86mm 스트릭트 에보니 지판.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버 프렛. 그리고 세이머 덩거린 픽업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의 풀 슈레드 TB10, 미드의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 픽업, 4개는 알리코 2 프로 APH1N 픽업이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픽업 셀렉터 알려드릴게요. 포지션 1이 브릿지고요. 네? 포지션 2가 브릿지 이너와 미들입니다. 네? 독특하게 가죠. 브릿지 이너 미들. 그리고 3단은 미들이 아니고 브릿지 이너와 넥 이너가 먹어요. 희한하다. 이게 희한해. 미들만 따로 쓰는 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3단에서는 굉장히 하프톤 같은 느낌이 네, 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네, 4단은 넥 아우터랑 미들입니다. 아, 이것도 희한하죠. 네. 아까 2단이 브릿지 이너랑 미들이었잖아요. 네, 넥 아우터랑 미들. 점점 옆으로 밀려가네요. 네. 밀려가고 5단은 넥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겠죠. 신기하네요. 브릿지는 고도 커스텀 510 트레몰 브릿지. 허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 놈은 미들은 미들 픽업은 그냥 거들기만 하네요. 네, 거들뿐. 네, 거들뿐. 팬더입니다. 어우 너무 근데 세다. 살짝 볼륨을 좀 줄인 다음에 모니터해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강렬하네요. 힘이 넘치다 못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세기도 센데 기름도 잘 떨어지네. 어후. 이거 인우 형이 좋아하는 소리인데. 저 이거 좋아하죠. 요런 하프톤 되게 좋아합니다. 팝적인 하프톤. 이게 중앙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게 보통 2단 4단에서 기대하는 사운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아, 3단에서 나온다. 3단 2단을 둘 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4단. 오, 진짜 4단을 듣고 나니까 3단이 정말 매력적이었구나 싶네요. 아 근데 이게 마셔러 갈게요. 네, 이게 좋다. 기름도 떨어지는데 그 일단은 파워가 이 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건 되게 클린톤이 좀 부담스럽게 나오겠다 생각했지만 클린톤 그 벨톤들이 이쁘게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진짜 세죠 험버커 톤은.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3단 기름이 또 갑자기 떠. 네. 등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크죠. 네. 약간 파워리프터형 체형인데 잔 근육도 조금 있는 스타일. 맞아요. 3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글자글한 소리도 뽑아주고요. NFL 선수들이 네.
등치 이런데 이런데 겁나 빠르고 빠르잖아. 그런 스피드를 그런 겸비한 느낌. 맞아요. 네. 근데 이로단의 피지컬은 진짜 크긴 큽니다. 네, 정말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이게 오셔가지고 혹시나 이 기타가 마음에 드셔서 시연을 해보시게 되면 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지금 NFL 드래프트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쁜 소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쁜 소리부터. 이쁜 소리가 확실히 나와. 근데 그러니까 원래 3이죠. 예. 네. 근데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덩컨이나 이제 그 덩컨과 이제 샤벨이 만났을 때 아이고 좀 요런 기타들이 많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 영역이야. 이 클랜톤은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완전히 쓰임새 있는 팝 톤이죠. 네. 마샬로 한번 들고. 나오잖아. 팝 벨톤이 그대로 마샬.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요할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째 제일 많이 쓴 4단이거든요, 또. 4단도 좋아. 좀 무게감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건 녹음하고 로우 깎으면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녹음하는 것은 좀 깎을 수 있지만 라이브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리가 맞아요. 라이브에서는 일부러 더 미들이랑 로우를 살려놓죠. 네. 안 그러면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네. 좋습니다. 존재감 네. 좋아요. 우와. 뭐 이건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도 이렇게 걸리고. 자, 그럼 이제 뒤에 소식. 트리버브. 아, 이게 팬 들어가니까 중저음이 좀 많이 좀 울긴 하네. 네. 파워풀해서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얘는 오히려 힘은 좋은데 이때까지 쳐본 샤벨 중에서는 밸런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힘이 있고 클린톤도 좋고 되게 뭐 조합도 그런데 역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나쁘면 안 되죠? 이 가격이면 그죠? 어우 뭐또 시원한 게임이 뭐가 무서울 것 같아. 벌써 지금 타고 있죠. 기대가 됩니다. 어 좋아요. 어 좋다. 하자. 부스터. 마샬하고 샤벨만 있으면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거는 저는 전체적인 만듦새부터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도 왜 보면은 이제 팝 음악을 연주해도 실제로 팝 음악을 좀 팝적인 뭐 락이든가 뭐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서 연주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기타리스트로 올라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 락 베이스로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기타가 이제 현장에서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자기 성향이 잘 맞고 톤도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라이브. 라이브에서 라이브에는 정말 발군 완전 발군일 것 같아요. 잡음도 안 날 거고 홈싱 홈이니까.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강력한 톤들 사이에 딱 뭔가 그 오아시스처럼 딱 예, 자리 잡고 있는 3단이 그 아, 뭔가 여기서의 그 그러니까. 좀그 뻑뻑했던 것도 싹 김치 하나 먹듯이 맞아요. 싹 해가시켜주는 마음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3단 하나로 지금 굉장히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건 은총 씨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딱 봤을 때는 참 육중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겠다는데 훨씬 더 지랄 맞고요.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살쾡이였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죠. 네. 많아가지고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살쾡이더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사기다. 네, 사기다. 네. 근데 요즘 뭐 다들 치기다. 네, 치기라고 하는 게 또 밈이 됐죠. 밈이죠. 네, 은총 씨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앞뒤가 참기름, 들기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색도색인데 이게 나무가 실제로 약간 그 기름진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픽업을 그대로 엘더바디나 메이플렉으로 옮겨놓으면 아마 되게 공격적이 있게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기름지게 잡아주는 게 있어서 받아줘갖고. 되게 세지만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런 클린톤에서 되게 이쁜 소리들이 나지 않나요? 네, 고소하다. 네. 고소하다. 그게 뭔가 약간 원래 기름이 많으면 느끼해야 되는데 맞아요. 느끼한 느낌을 잡아주고 고소하게 잘 만들어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MJ 명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0입니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 오. 평균 점수는 딱 80. 딱 80. 네, 78808이가 나왔고 80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가성비 부분에서는 좀 많이 까였네요. 가성비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샤벨의 그 메이드 인 멕시코 시리즈에 너무 익숙해져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 멕시코 시리즈가 되니까. 뭐 200 언더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17, 18뭐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이제 400 근처로 가니까 약간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 좀 딱 오는 거죠. 그 사실 거스리고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단 좀 뭐 비슷하긴 했는데 거스리고반 애초에 USA고 거스리고반이다 보니까 비쌀만해라는 인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메이드 인 재팬 모델에 대한 우리가 없어요, 그 가격 방어가 사실 감정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 가성비가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어쨌든 요 모델은 가성비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 들어간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한 350 정도였으면 가성비도 높게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 최고의 모델이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너무 좋은 모델이고 지금 가성비를 손해를 봤음에도 80이잖아요. 맞아요. 사운드 점수가 333434라는 거는 진짜 높은 거거든요. 높아.
그때 사실 거스리 고반이 사운드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 3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스리 고반은 사실 되게 좋긴 좋은데 네. 이게 그 범인이 감당하기에 되게 어려운 사운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에 찼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어서 좀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운드가 그 어떤 그런 상황에다 놓고 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되게 객관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은 사운드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점수가 정말 가격에 비해서 사운드 점수가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붙이면 저희 리뷰 시작하기 전에 기타 잡아보고 병호 선생님이 야 이거 좋다 한 게 샤벨 기타 중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메이드 인 재팬인지도 모르고 야 좋다 만듦새가 좋다 이랬는데 재팬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한 재팬이었는데 앞으로도 MJ 시리즈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쌌지만 다음 시간에는 두 배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깁슨 네. ES-335 리슈 그렇죠. 850만원짜리가 눈앞에 눈을 부라리고 네, 저희를 기다리고 5부죠? 있습니다. 네. 히스토릭이죠. 네, 히스토릭. 히스토릭이라서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6일하고 5구 연속으로 갈 건데 5구는 950이네요. 850, 950. 야, 아주 뭐 신나네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는 별로 위화감이 없어. 뭔가 이게 다 이제 이 가격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약간. 야, 그래도 뭐 천 언더네. 나도 그망. 이제 천 원. 깁슨 커스텀 샵이면은 뭐 의뢰 천 넘겠거니하는데 오늘 천 원도네 싸네. 다행이다. 심지어 할로바디인데. 네 맞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저희, 있습니다. 저희 엉망진창이 된 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3, 4, 5, 850만 원짜리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